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작년에 봤던 사과밥보다 어때? 지금 전진해 놓은 느낌이?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아니, 작년보다 좀더 정리정돈돼 있고 나무들 모양이 똑같아지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혹시? 나무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가지가 길어서 싫어요. 가지가 길어요? 네. 저 가지를 긴 잘렸다 할때 짜증나요. 저거를 길다고 해서 훅 자르면 안 되고 조금 이제 비율을 봐가면서 이제 그 두꺼운 가지를 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긴게 많아서 싫어요. 보통 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걸 네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네가 찍었잖아, 먼저. 내가 찍어준다고 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네 뭐라고 한거 아니야. 나 찍고 있어? 잘 나와?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맨날 전지할 때만 저 인간 영상 올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사과 전지가 뭐 되게 뭐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사과 농업의 기본은 전지가 또 기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좀뭐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조금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 말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차고 없는 그런 과수농업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전지 작업을 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지금 촬영하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인데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네요. 너 얼마 만에 온 거야? 몰라. 나무가 높지 않아요. 하에 2m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2m면 2m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트렌드는 뭐 어쨌든 밀식구. 내가 좋아하는 거가 떨어졌네. 못 버렸어. 아, 이거 빠지는구나. 이거를 들으면서 하는 게 이제. 밑에를 이게 이거는 9버전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를 마무리 짓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봐봐요. 뭐 여기에 지금 이쪽은 좀 건드렸죠. 조금 끝을 살짝 막는데 밑에 눈으로 둬요. 웬만하면 센 가지도 밑에 눈, 좀 약한 거도 밑에 눈. 웬만하면 다 밑에 눈. 진짜 약하면 위에 눈. 내가 느낄게. 보면은 좀 뭐가 지저분한 걸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꼬인 호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거 봐봐. 지금 이것도 꽃도 안 됐잖아, 그지? 이거 좀 굵었어. 근데 여기에 있어도 사과를 달릴 수 있는 자리야. 그렇죠?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습관이 된게 주지 하나 뺄땐그 나무 위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 수세가 조금 너무 세다 싶으면 주지를 많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굵은 주지라고 하더라도 가져가요.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옛날에 선플러스 나무 했던 것처럼. 너무 말이 많다. 오늘의 나의 버전은 윤중구는 혀가 길지 않다.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말을 많이 안 하려. 아이고, 진짜. 끝을 가볍게. 뭐, 꽃 하나하나 보는 것도 좋은데, 큰 그림을 봐야 돼. 이걸로 하니까 자꾸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원래는 이 가지도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아니, 이게 머리를 날려서 저쪽에서 봤을 땐 엄청 세요, 이게. 사과 전지를 너무 막뭐 남겨 자르니 뭐뭐 뭐 바짝 자르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남겨 잘라요. 왜냐면은 자른 만큼 그대로 얘가 반응하거든.
굳이 막 하나 잘라서 뒤는 튀겨갖고 또 다른 분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게 이론이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요. 나갈까지는 미리 동생을 키워놔요. 절대 이거 나중에 해. 어우 야 다다다 왜 가?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건데? 봐봐 하나 둘 셋 네 그루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는 거야 구애가. 이거 뭐 구름 때문에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리고 아저씨들 지금 막 전지하시는데 막 춥잖아요. 마누라가 막 올 때 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사발 말아갖고 왔으면은 좀 뭐라고 했네. 마누라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사발 말았으면은 얼마나 이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요새 그런 걸 배워요. 난 커피 먹고 왔는데 왜?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다 내 거 타갖고 오면서 차에서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응. 넌 네가 알아서 먹어. 좀 밥 일로 와봐. 이런 거 좀 서로 같이 얘기해 보자. 이게 지금 주지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잡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뒤에는 하나, 둘, 얘는 또 여기 사과도 달렸었네. 여기서 또 터졌던 거야. 약한 사과, 이게 좀 액화였겠지? 그게 달렸고. 그리고 셋. 그럼 이거 여기서 또 이게 그냥 뒀으면 더 나갔을 건데, 그지? 그럼 다시 막아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났을 거고, 그지? 이건 꽃 같으니까 두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 눈을 두면 또 위에 눈 세지니까 옆에 밑에 눈을 딱 치면은 또 얘가 나가고 얘도 나오고 얘는 나와도 뭐 그냥 뒤에 있으니까 크게 세지진 않을 거고 얘네도 잘라고 얘도 뒤에 있어서 세고 굳이 막 야, 이런 거는 쓰도 안 돼.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자른 만큼 또 나와. 근데 하나로 나오면 센데 여러 개로 나오면 약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야? 선나오냐? 형한테 인사한 거지. 형이 얼마나 불화할까 우리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 거 보면. 그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형은 부러워하는 거야. 왜 혼자?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거는. 나 이제 갈 거야. 추워. 아니 어디 가? 나 추워서 못 있겠다. 안 가. 왜? 나 추운데 여기 있으라고 해. 추웠나? 알아요 여러분? 이거 좋지. 이게 끝이 떨어지면은 도장지가 튀기 마련이야 뒤에서. 근데 이거 갖다가 끈으로다가 이렇게 조절하면은 괜찮아요. 똑똑하네. 나 내려줘. 추워. 이거 방인선 이거 갈건데. 아 나 무서워 움직이는 것도. 아 무서워. 자꾸 올라갈 때마다 찢어져. 뭐 바지? 어. 바람이 사이에 찢어져 놓을게. 안에 안 찢어졌어. 옛날에는 저거 무슨 나는 뭐 전지를 뭐 응? 누굴 가르치고 뭐 어떻게 저쪽 막 이랬거든 아저씨들이. 어 무서워. 그런 아저씨들은 모르겠다.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줬어?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놨어 가르칠 때. 원래 서울대학생한테 배우면 쉽대잖아. 그래요?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면 쉬운데 덜 똑똑한 사람한테 배웠나 보지. 그러니까 덜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면 어려운겨.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어렵게 가르쳐서.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 왜 그런지 알아? 몰라. 자기도 잘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전체
잘 가르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 왜냐면 자기도 쉽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지. 본인도 진짜 학답이 안 섰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지? 잘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나 또한 그럴 수 있잖아. 나도 뭐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느낀 것만 주저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있어, 정답. 정답 알려줘, 그럼. 아, 이건 근데 오답인 것 같아. 가끔 내가 생각한. 뭐야. 정답이 없다,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정답이 없다고 아니야, 얘기하는 거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 아씨, 뭐라고. 근데 그거는. 근데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원래 나무, 얘는 사과는 자연에서 아니, 지가 혼자 크는 애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 있겠어? 근데 내가 요즘에 책을 많이 보고 있잖아. 입장의 차이. 이 애가 원하는 게 뭘까? 자르지 마, 이 새끼 아파? 어. 그걸 얘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너무. 근데 난 자르면서 계속 얘기해. 아,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있다? 뭐? 내가 갑자기 막 키가 막 컸잖아. 어렸을 때 되게 쪼만했는데. 갑자기 막 키니까 내가 밥도 잘 안 먹는 애인데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성장판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야. 난 크고 싶지 않은데. 어? 뭔가 내 성장 호르몬 그런 애는 크려고 하겠지? 근데 내 에너지는 받쳐주지 않잖아. 얘네도 뭐 그런 느낌 아닌가? 나도 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크는 거야. 누군가 조절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치료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까, 이 친구가? 그지. 나는 막 더 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위로 커. 근데 막 이런 데는 막 아파. 다른 데는 다 너무 크고 막 이게 에너지는 없는데 자꾸 크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얇아로 자다가 붕어 끊는 소리 하지는 말아. 근데 보면은 이게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센 놈은 세지기 마련이요. 그 유전자의 차이를 그게 유전자의 영향이 있는 경. 그래. 이거 봐봐. 이거 원초적으로 원래 세톤 해야 해. 근데 이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얘는 원래 세톤 가지인데 아 얘가 여기서 뚝 자르면 여기서 좀 약한 가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약한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내가 요새 느끼는 건데 안 돼. 가지가 그래도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면 좋고 말면 말고 해갖고 여기 툭 자른 거거든요 밑에는. 원래 센 놈은 바꾸기 힘들더라. 걔는 그냥 그렇게 커야 되는 애야. 원래 센은 그거 얘 원래 약한 애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뽕을 만들면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원래 센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 클라고만 하는 게요. 그리고 맞대가리 없는 사과를 만들죠. 근데 그것도 있겠다.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가지 또한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고 내가 키워야 될 가지 중에 하나인데 왜 네 맛대로 네가 사과 안 달라주는 거면 안 달라준다고 잘라제끼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기 머리카락처럼 하라 그랬었거든. 옛날에 상진이 형이 그랬어. 후진은 좀 정신나간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끝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형이. 정신나가 보이는데? 근데 이 가지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밑에는 결과지가 돼버렸고 다시 키울 가지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 왜냐면 자리도 조금 지금은 있어야 되는 자리라서 밑에까지 들어줘서 이거를 다시 연장지로 써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판단이긴 해 내가 봤을 땐.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은 어쨌든 이 가지의 주 끝은 죽어버리면 또 다른 도장지가 튀기 때문에 그래도 끝 연장지는 안쪽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지? 내 말 이해해? 아니 난 이해 못해. 왜 그런지 알아? 몰라.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께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근데 다 관심이 없잖아. 들어주는 게 좋긴 해.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이게 좀 안정감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살짝 들어주면은. 근데 지금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냥 끝 살짝 막고 말아. 얘가 이제 이렇게 오는 연장지가 되는 거고 얘도 솔직히 밑에 눈에서 때렸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그나마 약하게 된 건데 이거는 지금 나의 관심사 뭔지 알아? 몰라. 짬뽕 먹고 싶어. 나도 탕수육. 나도 진호한테 가져가자. 화이팅.
신진호한테 같이 가자고. 거기 가서 먹고 싶다. 회장한테 전화해봐. 화이팅. 결과지가 돼버린 거지, 이제 주지가. 그치? 뭘이야? 그 옛날에는 여기서 뻥 때려서 여기서 뻥 때려갖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갔거든요. 절대. 이게 여기서 딱 치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만큼 얘가 더 튀게 돼 있어. 이게 꺾였기 그치? 때문에 얘가 더 튀게 돼 있다고. 얘가 튀는 그거의 한도는 다 갖고, 총량을 갖고 있으니까. 자른 만큼 움직여요. 같으니까. 어, 너도 좀 아시네? 그래도 한 10년은 주워 들었는데. 이 가지를 정리하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힘이 좀 있으면, 멀은 걸수록에 꽃이 좋더라고. 멀리 있을수록에. 이 가지도 조금 노화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 전진의 기본은 이건 것 같아. 어떤 거예요? 그냥 노화된 가지치기 할 때도 네. 묵은 가지는 없애고 네.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묵은 가지는 없애고 새 가지를 키워주는 그런 거. 약한 새 가지. 나는 좀 고분고분한 여자를 좋아하거든? 너처럼? 나처럼? 단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고분고분한 가지로 만들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할 가지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인드?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짬뽕을 먹으러 가는 게 어때? 아! 우리 짬뽕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윤중건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근데 센 가지는 필요 없는 겨. 나 많이 늙었다. 씨. 겨울에 하얘는데 그지? 나 피부상에 빨리 가야 돼.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모든 게 인생의 주인공은 너요. 어디 뭐 막 판단은 네가 하는 거요.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 나는 요새 그런 거 관심 있어. 뭐? 막 이 허브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좋은 거야. 허브 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차피 아로마? 나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걸어갔다 오자. 낭만 있게. 아니야. 아 나 옷 갈아입어야 돼. 아로마 있잖아. 향기요법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로마 오일 만들고 파는 거.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거 자격증 있거든. 그거를 따고 싶어. 그 아까 내가 그 얘기가 딱 지금 떠오른다. 관심 없어. 나는 그쪽에 관심 있어. 난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에 대해서 그지? 그리고 김이 생길 거. 김이 생기는 거에 관심 있어. 김이 죽은 게 개보린 아니 개보린이 아닌데? 레몬. 뭐 레몬. 개보린이야. 아, 나 진짜 무식하다. 씨. 개보린 먹으면 이게 밖에서 일을 많이 하면은 뇌가 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에서 일하는 신랑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많이 먹으면 저기야 몸이 힘들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중근이가 뭐 주절주절 지가 뭐 잘났다고 뭐 남한테 지가 뭐 얘기를 해주고 꼴값을 또 떨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놈은 저렇게 전지하는구나 저 녀석이 10년 동안 배우고 느낀 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뭐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업은 뭐 이론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있긴 이야 그지? 몰라. 저 여기 서봐. 추워. 추워 죽겠는데 잠깐. 나무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안 생겨서 나와. 아, 가자. 김이 생겨. 그리고 시골에서 사시는 이 뭐 젊은 처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랑들이 어쨌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열심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커피를 안 사.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 얘기 좀 그만해.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안 했다고. 밥 먹고 나서 먹는 커피가 맛있지. 뭐 아침부터 커피야. 난 먹었지만.